자, 그래서 연습 문제 우리 25단원이죠? 합성함수 역함수 해보자. 자, 1번부터 해볼게요. 자, 세함수 fgh에 대하여 h of gx가 6x 더하기 7이고요. fx가 x-5일 때 얘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맞죠? 합성함수의 얘가.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g of f라는 값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 번에 4를 집어넣은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다? h of gx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할까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결합법칙의 성립, 합성함수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야? 요거를 먼저 합성해서 계산하나? 요렇게 앞에 거 계산해나? 똑같다라는 걸 우리는 배웠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자. h of g에다가 여기 f4를 요렇게 계산하자는 거죠. 먼저.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도 이 계산은 같다가 성립한다. 이것을 결합법칙이라 그랬다. 따라서 f4를 먼저 계산하고요. f4는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하니까 아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고 얘는 마찬가지 그냥 요 h of gx에다 그냥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합법칙 당황하지 말고 요거나 요거나 같다. 맞죠? 요것만 좀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연습문제 2번. 자, 실수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는 2x-1인데 자, 합성을 몇 번 했어요? 세 번 했네요. 그것이 x제곱이 x제곱보다 큰 것을 만족시킨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우리 뭐 해봐야 돼? 요거를 세 번 한번 합성을 해봐야 돼. 세 번 합성하는 거는 계속 기호로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얼마를 집어넣어봐? ex-1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럼 ex-1을 여기 x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얘를 x자리에 집어넣으면 2의 ex-1의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러면 요 식이 4x-3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번 더 얘를 마지막으로 합성하면 4x-3을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2의 4x-3의 마이너스 1이 x제곱보다 크다가 되겠다. 따라서 뭐 어렵지 않은 식이 나왔다. 따라서 그냥 2차 부등식을 풀라는 문제고요. 전부 다 이쪽으로 넘겨서 x제곱이고 마이너스 8x니까 더하기 8x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겠고 그럼 1, 7에다가 뿔뿔이죠. 그럼 얘가 x 플러스 7, x 플러스 1이다. 그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합성한다 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몇 번 해봤어요? 합성을 3번까지 해봤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막 100번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맞죠? 100번 하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좀 잘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얘들아, 규칙성이라는 걸 좀 보세요. 규칙성. 자, 지금 얘가 두 번 한 거고 얘가 원래 거고요. 한 번 한 거죠? 두 번이죠? 그리고 요놈 뭐예요? 요게 얼마가 돼? 계산하면 8x-7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 한 게 뭐라고요? 원래 게 2x-1이라고요. 자, 두 번 한 걸 요렇게 기호로 한번 쓸게요. 아마 우리 부교재 보면 요런 기호가 있을 거야. 이게 두 번 합성했다는 기호로 한번 표현했을 거야. 맞죠? 부교재 보면. 얘가 뭐가 나왔어요? 4x-3이 나왔어. 잘 보세요. 또 세 번 한 거네. 뭐가 나왔다고요? 8x-7이 나왔다. 봅니까? 이걸 우리가 만약에 몇 번 한 거? 100번 한 거를 구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진짜로 100번 해요가 아니라 얘들아, 규칙을 찾아내셔야 돼요. 규칙을. 자, 어떤 규칙이 보여요? 일단 보입니까? 요렇게 규칙. 이 숫자는 요거보다 항상 하나 작아요. 그리고 앞에 숫자가 2, 4, 8.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에 2의 몇 승이 오겠어요? 100승. x에다가 마이너스. 얘는 2의 100승에다 얼마 뺀 거? 1을 뺀 거가 되겠다. 맞죠?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규칙성을 계속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원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제 수열이라는 걸 배워. 수열이라는 게 이제 수의 규칙성을 이제 보는 건데 그거를 이미 우리가 좀 익숙해지셔야 돼. 이런 걸 찾아가면서.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다. 또 이제 3번 해볼게요. 3번.
자, 3번은 일단은 나머지 정리를 알고 있냐라는 것도 설명해 볼게요. 나머지 정리. 자, 무슨 얘기냐면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x제곱 더하기 1이다. 그때 f of f of f 0을 구하래요. 혹시 나머지 정리 우리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건데요. 뭐냐면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제래요. 항상 뭐야? 다항식을 나누게 되면 항상 뭐가 생긴다 그랬냐면 몫이 생긴다. 그래서 몫의 기호를 우리가 보통 qx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뒤에 나머지가 표현되는데 그것이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나왔고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로 나누게 되면 얘는 얘거보다 낮은 차수가 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우리가 숫자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당연히 얼마보다 무조건 작은 숫자야. 5보다 작은 숫자잖아. 그 얘기를 마찬가지 3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그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원래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거 나머지 형식을 배웠니? 중민 형 배웠니? 배웠죠. 미안해. 왜냐면 이게 배웠어서 학생이 좀 어려워하는 데라서. 자, 아무튼 fx를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뭘 구하래요? f of f of f0을 구하래요. 됐죠? 그럼 일단 이 결과부터 좀 써볼게요. f0은 얼마입니까? 부터 갈게요. 맞죠? f0은 지금 얼마예요? 여기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전부 다 0이 되니까 1이 되겠고요. 그러면 f of f0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야, 무슨 거기까지가 형아 야 여기서 자리 가봤는데 안 추워 이제 저거 달아줬잖아 왜 그래 아 그래? 자 f of f0 그럼 이거 f 얼마야? 1을 구하는 거죠? f1 F는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또 0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 한 거. 맞죠? 여기는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요거 F1을 집어넣는 거죠? F1을 집어넣으면 또 얘가 0이고요. 2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더라.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합성함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겠다. 안 어렵죠, 아직까지? 항상 이제 처음 배우는 단어는 애들아 원래가 어려워. 알았죠? 원래가 어려워. 우리가 쉬운 거면 뭐 배울 필요도 없잖아. 다 혼자 하면 되는데 원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루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이런 것도 문제 풀다가 보면은 이 단원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4번 가볼게요. 자, A는 A, B, C에 대하여 F of F가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일단은 요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이거는 현역 고3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은 되게 당황을 해요. 알겠죠? 일단은 왜 얘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 일단 가볼게요. 자, 무슨 함수 얘가? 항등함수. 얘들아, 항등함수는 무조건 뭐야? 뭐밖에 없어? 항등함수는 무조건? 뭐밖에 없다, 얘들아? x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냥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쁘게 쓰면 f of fx가 뭐가 되도록? x가 되도록 만족시키는 f의 개수야. 그래 지금 정의역이 abc밖에 없는데 공역도 abc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려보면 여기가 abc가 있고 여기도 abc가 있는데 a가 f인데 마찬가지 개수를 구하래. 함수의 개수. 함수의 총개수는 몇 개예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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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3승. 1대 함수의 개수는 3개, 2개, 하나, 6개인데 일단은 뭘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라. 즉 요거를 만족하는 요거의 순서 쌍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요걸 만족한다는 게 뭐냐? x가 되면 x로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x는 a, b, c밖에 없으니까 뭐가 들어가면? a가 들어가면 뭐가 되고요? a가 되겠고 또 마찬가지 뭐가 들어가면 B가 들어가면 B가 되겠고 C가 되면 C를 만족하는 그런 F의 예로 가는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다. 그런 종류들에. 그럼 얘들아 일단은 하나 정도는 되게 뻔히 보일 거야. 얘가 어떻게 되면 무조건 이것에 만족을 할까요? 그렇죠. 무조건 그거는 보일 거야. 왜? 얘가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얘는 A이고 그럼 FA는 A가 되고 FB는 B인데 또 얘는 얘가 되고 돼.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는 찾은 거야. 중요한 건 하나 말고 더 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그 놈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 이렇게 좋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들아 요게 정의역과 공역이 3개짜리는 할만해.
그런데 이걸 만약에 개수를 더 모으면 늘리면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수를 더 늘린 것까지 푸는 요령을 좀 배워야 돼. 일단 개수 3개짜리부터 할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자, 요거를 만족하는 거면 화살 한번 다르게 한번 쏴보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쏴볼 거냐면, 예를 들어 이제 A를 한번 어디다가 쏴봐. 뭐 B를 쏴보는 거야.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럼 봐봐,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FA가 지금 어디로 가요? B로 가죠. 그런데 FB가 뭐가 되려면? A가 되려면 B가 어디로 쏴야 돼? A로 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자, 얘가 B가 되고 FB가 A가 되니까 이것을 지금 만족하는 거고, 또 FB가 그러면 A로 가고, 그런데 이제 A가 B로 딱 가네. 그러니까 또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C는 어디로 무조건 가야겠어? 또 자기 자신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를 찾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찾았어도 센스가 있는 학생들은, 몇 개가 더 보이죠? 이런 게? 이런 게몇 개가 더 있어요? 이런 종류가? 두 개가 더 있어? 그렇죠. 두 개가 더 있죠. 어떤 거 있어요? B가 누구로 가고? B로 가고, A, C가 서로 크로스로 가면, 보입니까? A, C가 서로 크로스로 가면, A가 C로 가고, C가 A로 가니까 또 얘를 만족하겠고요. 마찬가지, C가 A로 가고, A가 C로 가니까 또 얘를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그런 식으로, 이번엔 B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또 누구만? A만 자기 자신 가고, 얘가 크로스로 가는 거. 됐어요? 그래서 총 종류가 몇 개가 있다, 지금? 3개 더 왔으니까 4개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또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다른 게 있을까? 이거 말고. 이거 말고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조건 뭐야? 얘는 1대1 대응은 돼야 돼, 안 돼야 돼? 무조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얘가 이 값으로 가니까. 그럼 이거 말고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나 이거 말고 있지 않을까? 그래놓고 화살을 막 쏘보는 거야. 그랬더니 되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개밖에 안 되겠다? 네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개수를 좀 더 늘려 볼게요. 알았죠? 요게 3개짜리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직접 세니까 할 만한데, 얘의 개수를 4개까지가 보통 잘 나와요. 알았죠? 4개까지 보통 잘 나오니까 4개까지만 늘려볼게요. 이쪽도 4개, 이쪽도 4개. 자, 마찬가지 뭘 만족하는 거? 항등함수. 그러면 마찬가지 D도 어디로 가는 거? D로 가는 거. 이렇게 좋게. 그래서 찾아보자라는 거죠. 마찬가지 무조건 되는 건 있다 없다? 있다. 뭐가 보여요? 착착착착 가는 거는 무조건 돼요. 그래서 이런 한 종류가 있겠고, 첫 번째 한 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또 어떻게 하면 또 될 것 같아? 아까 어떻게 했더니 됐어? 얘가 서로서로 뭘로 가면? 크로스로 가면 됐죠? 그러니까 AB가 크로스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얘를 이제 만족한다 못한다? 한다가 되는 거겠죠. B가 A로 가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B로 가고 다시 얘가 A로 가니까 되겠죠. 얘가 A를 집어넣으면, 보이죠? A를 집어넣으면 B가 되고, B니까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해결이 됐죠. 그럼 또 얘는 또 어떻게 갈 수가 있어? 어떻게 가도 돼? 그냥 써도 돼? 안 돼?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러한 종류들이 있을 거다. 맞죠? 이거 몇 개일까요? 이런 종류가 지금. 요거 몇 개일까? 요거 두 개 크로스? 이렇게 가는 거. 이거 몇 개일까? 몇 개? 뭔가 몇 개죠? 이런 거? 세 개 있겠죠? 어떻게 가는 거? 그게 AB로 가는 게 있겠죠? 또는 BC로 가는 게 있겠죠? 야, 더 있잖아. CD도 있겠죠? 또 뭐도 있어? A, D도 있겠네요. A, C도 있겠네요. B, D도 있겠네요. 총 몇 개? 여섯 개가 있네. 그래서 이 종류가 여섯 개가 있겠고. 세 번째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또 되는 거. 있죠? 얘가 이제 크로스로 가는 거. 맞죠? 요렇게도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요건 몇 개 있을까? 요렇게. 서로 크로스 가는 거 몇 개 있을까? 이건 몇 개 있을까? 이건 몇 개 있을까요? 내가 애들,
아니야. 6개가 아니야. 이건 몇 개밖에 없냐면 6개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3개밖에 없어요. 종류가. 어떻게 가는 거? AB를 크로스로 잡고 니네 말대로 근데 AB가 크로스로 가면 CD도 무조건 뭐로 간다 생각하는 거야. 크로스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네가 생각하는 CD가 크로스 되는 거는 중복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 AB 크로스 가는 거 BC 크로스 가면 AD 크로스로 자연스럽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CD 이거는 세면 안 되죠. 맞죠? 근데 뭐는 세셔야 돼요? 이거니까 마지막으로 보이죠? AD 있죠? AD. 아, AD. 맞죠? 그래서 AB 크로스, BC 크로스, A, 아, BC 크로스. AD도 안 되는데? 뭐 있지? 아, BD구나. 이렇게. BD 크로스. 맞죠? AB, BC, 그리고 BD 크로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딱 3개가 있더라. 그래서 얘가 몇 개다? 3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총 10개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자주 아마 교과서에도 이 문제가 아마 수록이 돼 있을 건데요. 이렇게 함수의 개수 세는 게 좀 어려워.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정석의 맨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것을 빨리 세는 방법을 배워요. 딱 보면 그냥 6개. 딱 보면 3개를 이제 배워요. 알았죠? 지금처럼 일일이 세지 않아. 알았죠? 그래서 조금 더 배우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셀 수 있을 거다. 알았죠? 이제 그거는 마지막 단원에서 배우니까. 알았죠? 좀 알아두고요. 계속 해볼게요. 5번. 자, 이번엔 지파 S가 1, 2, 3, 4, 5에 대하여 1대1 대응인 S에서 S로 가는데 F1은 2, F3은 4, F5, F5, F5가 1일 때 얘의 얘를 구하자. 요거의 핵심 뭐다?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그려서 나머지도 어떻게 간지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맞죠? 1, 2, 3, 4, 5 그리고 얘가 F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미 알고 있는 거 화살은 뭐야? 1은 2로 가고요. 3은 어디로 가고요? 4로 가고요. 맞죠? 그래서 나머지 2, 4, 5는 어디로 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 하에 우리가 F5부터 일단 구해봐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가정하셔야 돼요. 얘가 얼마로 가면 될까? 알았죠? 뭐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뭘로 써야 돼요? 1로 써야 되는데 그럼 보자. 자, 5는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1, 3, 4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가정을 해봐야 돼. 세 가지 경우를 따져서 적절하게 만족하는 걸 고르셔야 돼. 이런 게 되게 어려워. 너네한테 스스로 어떤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한다고. 하지만 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F5가 얼마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자. 1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렇게 쏘면은 됐죠? 지금 이제 얘가 얼마가 된다? F5가 1이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F1 값을 구해야겠네요. 그랬더니 F1은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된다고요. 됐죠? 그럼 마지막 F2가 근데 뭘로 간다고요? 1로 간다고요. 그럼 2가 1로 간다고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1로 가면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실패다. 이렇게 찾아봐야 돼. 알았죠? 이런 것을 스스로 자꾸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3으로 가볼게요. 자, 3으로 가면 얘가 3으로 쌌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냐면 3이야. 얘가 3이야. 그럼 이제 F3을 구할게. F3은 어디로 가? 4로 가. 얘가 이제 4야. 그럼 F4가 얼마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그러면 얘가 이제 1로 딱 갔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1을 어디로 쏴? 5로 쏴. 그럼 끝이다. 알았죠? 그래서 얘가 되는 놈이었더라. 그래서 나머지 2, 4, 5를 구할 수가 있죠. F2는 5. 그리고 F4는 1, F5는 3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가정을 해서 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6번이고요. 6번 문제도 학생들이 되게 또 마찬가지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너네가 아직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중학생 때 배웠던 그런 수학적인 게 아직도 머릿속에 박혀있다면 좀 어려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가장 수학 풀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전에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어.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정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도 그래요. 자, 얘가 뭐냐면 다항식 GX야. 뭐 1차 다항식, 2차 다항식, 3차 다항식, 4차 다항식. 다항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 오브 GX가 X고요. G0은 1일 때 GX를 구하라는 거야. 됐나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GX라는 다항식을 구할 건데 보통 중학교 때는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와. 다항식이 몇 차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라 그래. 그리고 또 모든 실수에서 쟤를 만족한다라는 것을 혹시 항등식이라고 들어봤니? 항등식. 항상 만족하는 식이라 그래서 그냥 이러면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는 식. 즉 얘가 항등식의 조건이 되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돼.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GX의 다항식이 일단 첫 번째 결정해야 될 요소가 딱 하나야. 얘가 몇 차 다항식이 돼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너네가 봤을 때 몇 차 다항식이 될까? 몇 차 다항식을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상수부터 가는 거야. 상수만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다항식이 상수만 있으면 이렇게 X로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맞지? 계속 상수니까. 맞죠? 그러면 일단은 몇 차라고 그 다음 가정해요? 1차 다항식을 가정해보는 거야. 이렇게 가정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번에 한번 GX를 1차 다항식을 가정해보는 거죠. 그럼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1차 다항식을 서로 또 합성을 했어요. 즉 여기에 X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더 AX 더하기 B를 집어넣으면 그래도 몇 차씩 합성해도 동구가 1차니까 지금 되겠어 안 되겠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얘가 몇 차라고 가정했다면 2차라고 가정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죠. 2차 다항식을. 맞죠? 그럼 얘를 서로 합성하게 되면 여기에 2차식이 들어가. 여기에 2차식이 들어가. 그럼 여기에 2차식이 들어가면 제곱이니까 최대 몇 차야? 4차가 나와. 그게 1차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4차가 되는 문제도 있을 테니 이런 걸 내가 스스로 가정해가면서 찾아가야 돼. 아무튼 결국엔 뭐다? 얘는 1차 다항식이라 알고 있겠고요. 그 가정에서 풀자. 따라서 g of gx는 여기다가 ax 더하기 b를 집어넣고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a에 ax 더하기 b 플러스 b가 되겠다. 얘가 x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a 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가 x가 되겠고요. 그 얘기는 a 제곱이 1이고 얘가 0이 돼야지만 이 식을 만족해야겠다라는 거고 문제에서 G0이 1이래요. 맞죠? G0이 1이래. 따라서 G0이 1이기 때문에 B가 얼마라고 알려져 있다? 1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B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1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A 더하기 1이 0이 돼야겠다. 따라서 A 더하기 1이 0이고 A 제곱이 1을 만족하는 A는 당연히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만족하는 우리가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겠더라. 이렇게 찾는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 내가 얘를 몇 차 다항식을 결정하고 푸는 거야. 너네가 아무것도 안 내니까 멍 때린다고 보통 나오면. 알겠죠? 그래서 자꾸 그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y는 fx의 그래프인데요. x 단 x는 0보다 작고 x가 13보다 클 때는 fx입니다. 0보다 작다. 아, 여기는 fx 0보다 작다라는 얘기고. 자, 1번부터 보자. 합성을 몇 번 한 거? 네 번 한 걸 구하라. 솔직히 천천히 하면 이제 다들 구할 수 있죠? 하나씩 해볼게요. f9를 구해보자. f9는 얼마예요? 딱 보고 그렇죠. 7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F7을 구해야겠죠. F7. F7이 얼마예요? 5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F5죠. F5는 얼마예요? 3이 되겠네. 얘가 3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F3을 구해요. 그래서 5가 되겠다. 그래서 얘가 5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어렵죠. 뭐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5가 되는 걸 구하래요. 그렇죠? 합성을 해서 얼마? 5가 되는 거. 이걸 좀 잘 보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실제로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 너네가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어. 역과정. 항상 내가 원래 하는 과정의 역과정은 어려운 거야. 알겠죠? 뭐냐면 거꾸로 얘를 구하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역과정은 우리가 원래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하는 거야. 맞잖아. 원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어서 얘를 구해서 그 결과로 얘를 구했잖아. 그럼 우리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뭐부터 찾으면 돼? 얘가 얼마인지 찾으면 먼저 되면 되지 않을까? 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한다? 치환해서 푼다 그래요. 그래서 fx를 t라고 치환해서요. 일단은 ft가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t를 먼저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ft가 5가 된다는 게 이제 거꾸로 함수값이 5가 되는 줄을 쫙 보면
이렇게 5랑 만나는 점들이 보이고 그때가 해당하는 누구 값을 보셔야 돼? X값들을 보셔야 돼요. 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5가 될 수 있는 T의 값은 누구누구누구? 3, 그리고 얼마? 7, 그리고 얼마? 11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우린 다시 한번 더 이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은 아 이제 다시 한번 더 우리 fx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거 fx가 얼마가 되는? 7이 되는 거 fx가 얼마가 되는? 11이 되는 놈을 다시 찾으라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fx가 3이 되는 거 이제 3이랑 또 만나는 걸 찾는 겁니다. 3이랑 만나는 거 이렇게 또 찾는 거예요. 보입니까? 저 3이랑 만나는 x값들을 찾으면 돼요. 따라서 여기 x값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1하고 5고요. 그리고 얼마? 12가 있겠고. 그 다음에 fx가 이번에 뭐가 되는? 7이 되는. fx가 7이 되는. 자, 여기 7이 있네요. 7이 되는. x값을 바라보겠고. 그럼 이번에 얘는 x가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라는 걸 보여야겠고요. 마지막으로 fx가 11이 되는 거. 11이라는 것은 7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 위에 어딘가 있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 그래프랑 지금 만나는 게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럴 때는 우리가 얘는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근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은 1, 5, 12, 9가 되겠더라.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역과정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진 않아. 그런데 그거를 수식으로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좀 구해준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이고요. 자, 두 함수 fx랑 g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fx는 이렇게 생겼고요.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니네가 혹시나 이런 걸 상상했을지 모르겠네요. 두 개를 합성한 걸 진짜 그리세요라는 문제 나와. 얘와 얘를 합성한 걸 그리라고요. 이런 게 나온다고요.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애들 항상 중요한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주어진 조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일단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야 되냐면 이 fx식은 구해주셔야 돼요. 이 식을. 혹시 이 식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내가 한번 써보면 fx는 이렇게 쓰는 거야. 봤더니 식은 범위에 따라서 식이 전체적으로 두 개야. 상수함수 두 개. x가 얼마보다? 1보다 작을 때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식이 두 개야. 이것부터 좀 이해해봐. 1보다 작으면 계속 얼마인 거냐면 1인 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 얼마인 거라고? 2가 되는 거고 보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고 구멍이 안 뚫려있는 게 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보통 구멍이 안 뚫려있는 쪽에 는을 포함시키는 거야. 됐어요? 1보다 작은 쪽에 구멍이 뚫려있죠. 그때는 는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일단 요 표기 방법이 돼요. 이렇게 되겠다. 됐죠? 그러면 우리 뭐 할 거냐면 g of fx를 그릴 거면 나는 이거의 식을 지금 찾을 거야. 맞죠? 이거의 식. 그런데 중요한 게 봐봐라 얘들아 gx식은 너무너무나 뭐해? gx식은 너무너무 뭐해? 복잡해. 이걸 얘들아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을까 니네가? 쓸 수는 있을 건데 만약에 쓰게 되면 이게 구간은 어떻게 되며? 이렇게 보입니까? 이 구간들을 일일이 뭐 해주셔야 돼요? 다 나눠줘야 돼. 이해합니까? 이게 식을 만약에 구하려면 여기부터 여기는 요식 여기부터 요거는 요런 식, 여기부터 요거는 요런 식, 여기부터 요거는 요런 식,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다 구해야 돼. 근데 니네도 알겠잖아. 그런 건 절대 누구도 시키지 않으니까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까라는 얘기야. 잘 봐봐.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야? 잘 생각해야 돼. 자, 얘가 지금 여기 들어갔단 말이야. 됐어요? 얘가 어디에 들어갔다고? 여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얘들아, 얘는 치역이야, 치역. fx가 될 수 있는 값들. 그래서 fx가 봤더니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돼? 1 아니면 2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달라지는 값의 x값의 범위는 1 아니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보다 작으면 얘가 계속 얼마고? 1이고 이러면 얘가 계속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아, 얘는 x가 1보다 작으면 g1.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얼마라고? g2라고요. 됐어? 그러면 g1은 얼마예요? g1은? g1은? 1이구나. 얘가 지금 얼마다? 1이구요. 계속. 1보다 크거나 같으면 g2. g2는 얘야. 얘 y값.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g 오브 fx는 1 아니면 0이야.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면 1보다 왼쪽에서는 계속 1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1이 이렇게 1인 거야.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안 들어가면 이게 빵꾸 뻥 뚫고요. 1보다 커 놨으면 계속 0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쭉 긋는데 눈이 들어가니까 여기다 색칠해 주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의 그림이 된다. 조 두 개를 합성하면 이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정상이에요. 알았죠?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개형 그리기는 최소한 10가지 정도 유형 정도는 그려봐야지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 지금 우리가 딱 한 가지 해봤잖아. 맞죠? 뭐 한 거? 요거 합성한 거. 다시 한번 봐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문제가 유형이 기본적으로 두 개야. 지금처럼 gx 자체를 못 구하는 놈이 있고 또는 뭐 하는 놈이 있어? 구할 수 있는 놈이 있어. 됐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우리 합성을 하게 되면 자 얘를 집어넣는 거잖아. 얘를. 그러면 이 gx에 대한 지금 정의역이 요 놈의 치역이 돼. 말이 좀 어렵지만 잘 이해해봐. 그럼 결국에 얘가 들어간다고. 얘가. 얘가 들어가는 거지. 보니까? 근데 얘는 얘 아니면 얘잖아. 근데 얘 아니면 얘는 당연히 원래 이 x값에 x값에 따라 달라. 그 x값은 어차피 요거 아니면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해당하는 x값은 요렇게만 나눴을 때 그 해당하는 이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1 아니면 2밖에 없으니 이거보다 작으면 여기 자리에 1을 집어넣으란 얘기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이걸 땐 이거, 이걸 땐 이거다 라고 하는 거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요 유형을 우리가 이제 유형서에 보면은 조금 더 어렵게 문제들이 좀 있어. 그때 다루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알았죠? 연습률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자, 9번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x랑 y는 fx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x들의 모임이야. 어떤 x들을? f of fx가 fx랑 같아지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다. 무슨 똥같은 얘기냐 그럴 수가 있는데 잘 볼게요. 뭐라고요? 예를 다 쓰면 이거죠. 요렇게. 요게 된 게 fx가 되는 x들의 모임이야. 됐죠? 이걸 얘들아 그림을 보고 얘를 또 합성을 해. 얘와 얘를 합성을 해. 못하겠죠? 못하겠지? 일단은 아무 생각 안 나지? 다 똑같은 거야. 그럼 뭐 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왜? 아까는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려보겠는데 이건 못 그리는 거야. 됐죠?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분야라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이런 것도 그냥 방정식인 거야. X 구하면 돼. 맞죠? 그러면 일단은 봤더니 항상 뭐부터 보는 게 맞냐면 똑같은 모양이 있는지부터 쳐다보세요. 똑같은 모양이 있나요? 이거 보면 거기 보지 마. 여기 보면 보입니까? 누가 똑같아요? 봤더니 얘가 똑같죠? 아, 그러면 그렇게 갑시다. 치환을 하라는 얘기야. 이런 문제들은. 알았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모양을 일단 치환하세요. 문제를 변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돼? F, T는 뭐가 돼? 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뭡니까? 얘들아, 이 말은 그냥 T자리에 X 집어넣나 Y 집어넣나 K 집어넣나 다 똑같은 얘기야. 그 얘기는 얘를 한번 써보면 이 얘기랑 같은 얘기야. 이해해보세요. 얘랑 이거랑 같은 얘기야. 이제. 그 얘기는 fx랑 x가 만나는 일단 x를 구하라는 거야.
됐죠?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fx 그래프랑 y는 x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x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y는 x가 나와 있네요. y는 x가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는 아 얘랑 만나는 누구 값 구하라고? x값 구하라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그 x값이 누가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네요. 그런데 얘가 얼마인지는 알아볼라 지금? 몰라. 그러면 임의로 잡을게요. 알파라 그럴게요. 근이라고 해서. 여기는 누가 봐도 0이니까 0이라고 잡을게요. 여기는 모르니까 베타라고 잡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만나는 x근이 알파 베타 감마고 걔는 다시 보면 결국엔 얘를 만족하는 t가 알파 베타 감마인 거야. 따라서 지금 얘가 만족하는 t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우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리면 fx가 뭐가 되는 거 찾으라는 거라고요? 알파가 되는 거. fx가 뭐가 되는 거? 베타가 된 아 베타 아니죠. 0이죠. 0하고 베타야. 0이 되는 거. fx가 베타가 되는 걸 다시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고.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fx랑 알파가 만나는 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알파라는 걸 마찬가지 그리셔야 돼요. 자, 봅시다. 알파라는 값은 여기 있네요. 근데 이 값이 무슨 값으로 돼야 돼? 얘는 무슨 값이야? y값이야? 그러면 알파가 원래 y값이 어디냐? 그래서 또 y는 x가 주어주셔야 돼요. y는 x가 주어져야지만 그 알파의 y값의 위치를 여기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fx랑 알파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y는 알파라. 다시 f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되겠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fx가 0이 되는 거. fx가 0이다. 0은 우리 x축이라고 부르죠. 즉 이제 fx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되겠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베타랑 만나는 것을 여기가 베타면 y는 x 위에 점 여기가 베타가 되겠고 그럼 베타는 다시 어디냐? y는 베타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다. 그래서 얘도 개수만 세는 거야. 세 개. 얘도 세 개. 얘도 세 개가 되겠다는 거야.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같은 모양 치환하고요. ft가 t가 만난다라는 것은 fx랑 x가 만난다라는 거야. 따라서 fx랑 y는 x에 만나는 교점을 찾으라는 거고 그 교점은 모르니까 알파 0 베타가 되겠고 그러면 얘가 되는 다시 돌아가서 치환하기 전으로 얘가 알파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베타가 되는 거 구할 거고 이 얘기는 fx랑 알파 알파라는 건 애들은 항상 상수함수야. 이렇게 상수함수들이야. 이게 알파 뭐 0 베타 이런 거야. 혹시 요것도 이해를 잘 못하는 수 있더라고. 이런 것들이야. 그럼 걔랑 얘랑 만나는 교점. 그럼 알파의 위치를 찾을 거니까 알파의 위치는 y는 x를 가지고 알파가 y는 x와 만나는 점에 여기가 알파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교점을 찾는 거다. 알았죠? 그럼 잘 보고 이해해 보세요. 알았죠? 자, 역함수로 갈게요. 몇 개 안 남았네요. 자, 10번. 자, fx가 ax 더하기 b와 gx가 x 더하기 c를 만족할 때 f of gx는 2x 마이너스 4, f 역 3은 마이너스를 만족할 때 g 역 2를 구하라. 아마 우리 아마 부교재에도 이런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동치 갑시다. 자, 이제 이거 보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라고요? f 얼마가 마이너스 2가 3이다라. 그럼 또 요걸 좀 이용해야겠네요. 1번이라고 해서 한번 이용해보자. 쟤는 말 그대로 이제 두 개를 그냥 뭐 해보라고요? 합성하라고요. 이제 한번 바로 갈게요. 합성하는 건 뭐야? 여기 x자리에다가 gx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면 a에 x 더하기 c 더하기 b가 되겠고 얘가 지금 2x-3이래. 그러면 얘가 ax 더하기 ac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명확하게 a는 2가 되겠고 여기 2를 집어넣으면 2c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우리가 또 요 놈을 이용해서 아 f 마이너스 2가 3이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3이구나. 그런데 a를 2라고 알고 있으니까 b는 7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b가 7이니까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더라. 뭐 그러면 뭐 끝났겠죠? 얘를 구하래요. 따라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를 든 k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gk가 얼마가 되는 걸 찾으라고요? 2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고, 그럼 여기다 k를 집어넣어서 k 마이너스 5죠 c는 얘가 2가 되는 k값을 찾아주면 그게 g역 2가 되겠더라. 그렇죠? 그래서 합성하는 거 역함수의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 요거는 요거다를 알면 쉽게 구할 수가 있네요. 네 개 남았나? 자, 그 다음 열어볼게요. 자,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고요, f역 0은 5일 때, gx가 f2x 더하기 1일 때 g역 0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알죠? 하나씩 해볼까요?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종민아, 뭘 알고 있다고요? f5는요. 언제, 지난 시간보다 좀 잘 되죠? 바로바로. 그래도 하루 지나고 나니까. 근데 이거 구하래요.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한다고 모르니까 는 뭐라더라고요? k라고 하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gk가 얼마가 되는 걸 찾으라고요? 0이 되는 걸 찾으라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됐죠? 그럼 얘 대신에 우리가 뭐라 썼어요? 얘는 f2k 더하기 1이라고요. 이걸 만족하는 k 찾으라는 거죠. 됐어요? 보입니까? k는 얼마가 되면 되죠? k는 2가 되면 되겠죠. 여기다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그래서 얘는 2가 되겠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 관계성만 가지고 잘 풀어내자라는 거야. 다음 마찬가지 12번 해볼게요. 12번. 자, fx가 x가 0보다 크면은 제고요, 0보다 작으면 예래. 그런데 f역 3 더하기 f역 a가 0을 만족시키는 a값을 구하라네요. 됐나요? 하나씩 가볼게요. 5부터 구할까요? 얘가 숫자니까 일단 얘부터 구하는 게, 얘를 k라 그러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fk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놈을 구하셔야겠네요. 맞죠? 그런데 그 3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죠?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또 가정을 하셔야 스스로. 위에 게 될지 아래 게 될지. 따라서 일단 위에 거가 될 수 있다라 그러면 3은 저기다 k 집어넣으면 2k 더하기 1이 될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이 k 값의 범위가 그러면 0보다 커나 같은 걸 만족해야 되고, 만약에 아래 거라 그러면 얘가 3이 돼야겠고요.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1이 돼야겠고, 이때는 K가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 놈이냐 요 놈이냐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요거라고 하면 넘어가면 K가 얼마입니까? 1이 되죠. 만족합니까? 땡큐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 넘어가면 K제곱이 얼마야? 이런 거는 안 돼요. 맞잖아. 우리가 허근이니까. 따라서 되는 게 K가 1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또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얘가 이제 1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얼마가 되는 걸 찾으라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랑 이제 같은 말이 뭐라고요? f 마이너스 1이 a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또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번에 아래쪽에다가 집어넣겠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더하기 1이니까 0이 되겠구나.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A값이 0이라는 걸 찾아냈더라.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가정이라는 걸 좀 해보셔야 돼요. 13번. 자, Y는 FX랑 Y는 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대. 그리고 A는 0과 1 사이에 있고요, B는 1과 2 사이에 있대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FA랑 F of FA를 비교할 거야. 그럼 이제 A부터 보자. A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0과 1 사이 있는 놈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연관 사이 A를 하나 잡자. 아무데나. 그럼 왼쪽부터 구할게요. FA. FA는 어디라고요? 요렇게 따라가서, 요렇게 따라가서 여기네요. 여기가 FA가 됩니다. 됐죠?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F of FA야. 그럼 일단 FA 값부터 집어넣어야지. 근데 얘를 X값에 집어넣으니까 이번에 FA의 X값의 위치에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 항상? Y는 X를 가지고 얘랑 다시 Y는 X랑 만나는 여기에 여기 값이 이 값이 누가 된다고요? FA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이면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럼 요거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에 여기를 쫓아가서 이렇게 돼서 여기랑 가는 여기죠. 여기. 여기가 F of FA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누가 더 커요? FA가 크구나. 맞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잘 보이니, 효연아? 거기서? 좀 더 크게 해줄까? 괜찮아? 그 다음, 요것도 한번 해볼게. 똑같이 요거 해볼게. 이거. 알았지? 지우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지우고. 자, FB. B는 어디가 어디? 1과 2 사이에 있어. 또 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아무 데나 잡아요. 잡았죠? FB 찾을게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가 FB야. 맞죠? FB. 그런데 얘는 F of FB니까 FB부터 가면 얘는 X값에 대응되는 값 찾기 위해서 Y는 X랑 만나는 여기가 FB가 되겠고. 그 다음에 F of FB는 다시 FB가 요렇게 FX를 따라서 위에 있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F of FB다.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커요? F of FB가 크니까 요쪽이니까. 이건 맞겠네요. 맞겠다. 마지막으로 F역 A랑 F역 B를 구하세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라? K를 L이라고 하세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FK가 얼마가 되는 거 찾고 A가 되는 거 찾아보고 FL이 뭐가 되는 거? B가 되는 걸 찾아야겠다. 그래서 Y값이 A가 되는 걸 찾으셔야겠네요. Y값이 A가 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A값의 위치는 어디라 그랬어요? A가 여기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Y값이 되니까 여기랑 이렇게 된 게 A가 되겠죠. 맞죠? 그랬을 때 이게 A랑 FK랑 만나는 거야. 그러면 Y는 A랑 FK가 만나는 요 값을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하겠다 지금? K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럼 마찬가지 FB도 구해보면 FB는 여기에 지금 B가 있는데 일단은 얘가 Y값이니까 Y값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Y는 X로 가고요. 그럼 얘가 B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얘랑 B랑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B랑 만나는 요 값이네요. 요 값을 우리는 L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L과 K를 비교하는 거고 그랬더니 누가 더 크다? 봤더니 K가 더 크죠. L보다는. K가 더 오른쪽에서 크죠. 그래서 얘가 또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풀이 알려줄게요. 한 가지만 더 풀이 알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라면, 잠깐만. 자, 다시. 무슨 얘기라면, 그 마지막 걸 풀 때면 이런 걸 좀 이용해볼게요. 마지막 걸 풀 때 이런 걸. 자, 우리가 역함수를 한번 진짜 구해볼게. 아까 마지막에 뭐야? F 역함수 A랑 F 역함수 뭘 구해봤어? B를 비교해봤죠. 요걸 할 때 진짜로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역함수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역함수 우리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y랑 x는 자리를 뭐 했어요? 바꿨어요. 혹시 우리가 배웠던 대칭이동 중에서 y랑 x를 자리를 바꾸는 게 무슨 대칭이었어? y는 x 대칭이죠? x랑 y가 자리를 바뀌었다. 우리가 그걸 뭐 해야 됐지? y는 x 대칭이라고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O의 대칭되게 그려볼 거다. Y는 X의 대칭되게 그리면 그것이 이것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림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정확하게 Y는 X 대칭되게 해서 요게 촥 요게 촥 가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y는 f의 역함수가 돼. 즉 얘를 y인 x에 접으면 딱 이쪽이 되겠고 얘를 y인 x에 이쪽을 딱 접으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어? 됐어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고요? 이제 a 집어넣은 거 b 집어넣은 거 구하고요. 그럼 a라는 건 어디 있고요?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다고요. 그럼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f역 a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가 f역 b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또 누가 커요? 얘가 더 크더라.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뭘 배웠다고요? 역함수를 그리는 요령. 역함수란 건 뭐다? y는 x 대칭되게 그려라. 그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자, 두 개만 더 할게요. 그죠? 두 개만. 아, 자, 14번이고요. 14번의 그림이 내가 또 차마 못 넣어서요. 내가 좀 직접 그릴게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그림이 있죠.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지금 Y는 Fx가 있는데, 맞죠? Y는 Fx가 지금 어느 쪽이냐면 얘가 요렇게 그려져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놈의 역함수가 있네요. 그 놈의 역함수가 또 어떻게 그려져 있다?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중요한 건 얘가 뭐에 대칭되게 그린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게 그린 게 역함수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Y는 Fx, 여기가 Y는 Gx다. 요 그림부터 좀 이해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전오민 이렇게 있어서 얘가 y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랬을 때 이 만난 점을 여기를 p, 여기를 뭐라 그러죠? q라고 하고, 그랬을 때 삼각형 POQ,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보입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 24일 때 A 값을 구하라. 아,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여긴데 왜 이렇게 따라왔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죠. 요런 거.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24래요. 그랬을 때 뭘 구하래? A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일단은 봐야 될 게 그런 거야. 우리는 실제로 요 식밖에 몰라요. 맞죠? 요 식밖에 몰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얘를 역함수라는 것은 YNS 대칭되게 했더니 이 식은 뭐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하진 잘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일단 역함수 구하는 게. 그랬을 때 뭐가 얘랑 만나는 게 요 면적이 얼마가 되겠다? 24가 되겠다. 그때 A값을 구하는 문제죠. 당연히 우리 삼각형의 면적을 이용해서 구할 거고요. 맞죠? 그럼 면적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는 거죠. 어떤 생각이니?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을 구하려 봤더니 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거야. 정확하게 그림이 뭐죠? 보입니까? 그림이? 보여야 돼. 일단은 얘가 YX 대칭이야.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서로 뭐라 그래? 관계를. 수직이라 그래.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지금 여기가 일단 수직이 돼.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24인데 누가 봐도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림이. YX 대칭이니까. 여기 면적이 얼마다? 12다가 되고 이쪽도 12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쪽을 12라고 풀어주는 거 괜찮아 보여요? 이쪽을 12라고 구하는 거 괜찮아? 그래서 이쪽의 면적을 12를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할까? 오, 이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밑변 높이. 그러면 결국 이놈의 좌표는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 좌표는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 교점이야? 얘랑 얘의 교점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놈의 교점을 찾잖아.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3이고, 그래서 x제곱에다가 얘가 들어가면은 이게 보일까 모르겠네. a 더하기 x가 되겠고요.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뭐가 되는지 찾아봐야 돼.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를 고민해보고요. 인수분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되나요? 보니까 요거는 이렇게니까 되나? 아,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a 더하기 3은 0이더라. 됐죠?
그렇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 x가 얼마거나 지금 얘랑 만나는 교점이 얼마거나 1이거나 이거야. 보입니까? 여기 값은 얼마겠어, 그러면? 1이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야. 양수의 a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야. 그럼 전체 얘 그냥 음수가 되는 거 보여요? 맞죠? 그러니까 1이야, 이거야? 여기 있으니까? 1이 되겠죠. 맞죠? 1이 되겠다. 맞죠?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요놈의 y좌표는 어떻게 찾아? 여기다가 집어넣나 여기다 집어넣어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겠다? a 더하기 2가 되겠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하셔야 돼요? 요렇게 이걸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요놈의 좌표도 좀 찾을까요? 좌표. 요놈의 좌표는 뭐야? y는 x랑 얘랑 만나는 교점이 되겠네요. 맞죠? 얘랑 얘 교점이 되는 거예요. 보여? 그러면 여기 좌표는 y는 x랑 얘랑 만나는 교점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3이 되겠고 2x는 a 더하기 3이니까 x가 2분의 a 더하기 3이고 y도 2분의 a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뭐 하자고요? 넓이 구하자고요. 넓이는 뭐라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뭐가 된다고요? 높이가 된다고요. 됐죠? 그럼 길이 구할게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길이도 빨리 구하는 게 가장 좋아. 길이는 빨리 구하셔야 돼요. 다들 이거 알고 있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얼마죠? 루트 2. 다들 알고 있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때 여기 각도가 얼마인 거 알아요? 45도인 거 알아요? 45도일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의 값에 대해서 혹시 잠깐 삼각비 배웠니? 물어보는 거야. 삼각비. 탄젠트 45도가 1이다. 배웠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의 각도가 얼마냐면은 얘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야? 1인 직선일 때 여기의 각을 우리가 45도라고 해요. 됐어요? 여기도 얼마일까요? 이쪽 기울기 마이너스 이쪽도 45도가 돼.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좋아요. 여기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도 되지만 무조건 이렇게 구하시는 게 무조건 베스트야.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여기부터 구해볼게. 여기를 구할 때는 얘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세요. 그럼 여기가 45도고 직각이고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요놈의 x좌표야. 그럼 맞죠? 요놈의 길이가. 그럼 거기다 그냥 뭐 곱하시면 된다고요?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항상 베스트야. 됐어? 마찬가지.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 길이 구하고 싶죠? 그럼 여기 길이 구하려면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이쪽에 수선의 발 떨구고 이쪽에 수선의 발 떨구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그러면 여기가 마찬가지 몇 도야? 45도가 돼. 그럼 여기가 1대 1대 루트 2가 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구하세요. 여기만. 여기는 얘 좌표에서 얘를 빼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럼 여기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a 더하기 1이 돼.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라고요? 여기다 뭐 곱한 거라고요? 루트 2 곱한 거라고요. 이게 항상 베스트야. 맞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길이 구할 때. 따라서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두 개를 곱하는 거죠. 2분의 루트 2랑 2분의 루트 2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다가. 그리고 a 더하기 1, a 더하기 3입니다. 그게 얼마라고요? 12라고요. 아직 절반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지막 계산하면 여기가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3은 여기다가 4를 곱하니까 48 넘어가면 마이너스 45 따라서 뭐 15, 3 말도 안 됐네. 뭐지? 9, 5 맞아. 여기가 마이너스 따라서 a가 5 또는 마이너스 9인데 만족하는 값은 5가 되겠더라 라는 거죠. 알겠지만 뭐 학교 시험에 나오면 거의 못 맞춰요. 되게 어렵고 식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끝낼게요. 그리고 쉬었다가 좀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fx가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의 역함수를 gx라고 그럴 건데, fx랑 gx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을 가질 a값의 범위를 구하래. 됐어요? 누구랑 누가 만난다고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만난다고요. 그때 걔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시를 가져야 돼. 자, 일단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요거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다들 일단은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은 A가 없는 게 기본이에요. A가 없는 거. 됐어요? 그럼 여기가 일단 플러스면 우리가 걔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릴 거고, 얘는 항상 0,0을 지나. 그리고 여기 혹시 요거의 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좁아지고 넓어진다, 혹시 이런 거 배웠니? 물어보는 거예요. 동희 배웠니? 배웠니? 좁아지고 넓어진다. 서현이는? 배웠어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되게 뭐 하겠어? 넓겠지. 클수록 좁아져? 빨리 커지니까. 그런데 원래가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얼마큼 들어올린 거라고요? A만큼 들어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A가 일단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네. 그래서 그냥 들어올릴게요. 일단 들어올려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A만큼 내리면 뭐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네,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그래프 경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얘랑 뭐랑 만나는 거야? 역함수를 만나는 거지. 됐어요? 역함수. 그럼 역함수를 우리는 그리셔야 돼요. 역함수를 그리는 요령을 아까 뭐라 그랬니? 역함수 그리는 요령을 뭐라 그랬다? 뭐에 대해서 얘기 그려나? Y는 X에 대체. 자, 일단은 근데 문제는 봤더니 X가 0보다 뭐 한 대만 나와 있어요? 뭐 한 대만? 큰 대만 나와 있죠? 지금 어느 쪽만 그려라? 오른쪽만 그리라는 거야. 맞죠? 오른쪽만 그리세요. 이런 종류겠네. 되겠죠? 그리고 뭘 그리라고요? 대칭되게 Y는 X. Y는 X를 그리라고. Y는 X를 다 그리는 거야. 자. Y는 X를 그리는 거야. Y는 X 그렸어요. 됐나요? 그러면 자, 위에 거부터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위에 거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그린다고요? 위에 거 역함수는 자, 얘를 Y는 X 대칭되게 Y는 X 대칭되게. 그러면 어떻게 요 점에서 뭐 해야 될까? 역함수가 뭐 할까? 서로 뭐 하겠어요? 만날 수밖에 없는 거 혹시 보입니까? 또 이 점에서도 뭐 할까? 만날 수밖에 없는 거 보입니까? 뭐냐면 얘를 딱 그리면 이게 역함수거든.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우리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왜? 두 개가 만나는 근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림을 그렸을 때 실제로 역함수라는 그림은 너네도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어려워, 그리기가. 그럼 역함수를 너무 계속 그리는 것보다 이런 게 괜찮아. 봐봐. 결국에는 봐봐. 이 교점을 봤더니 이 교점이 좀 두 개가 생겼잖아. 보입니까? 이 교점은 결국에는 다시 보면 누구랑 만나는 교점이랑 같냐면 원래 함수랑 노란색인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랑 뭐하더라? 같다라는 거야. 다시 하나 한번 더. 만약 요거를 그리면 요거의 역함수는 대칭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얘가 넓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져. 이제 이렇게 좀 더 넓게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요거 밑에 걸 좀 들어올리면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얘를 더 연장하면 이렇게 돼서, 응? 여기만 맞네. 여기만 보입니까? 얘도 마찬가지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은 결국엔 원래 요거랑, 아니 원래 요거랑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랑 뭐하더라? 같다는 얘기야.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아, 그렇게 얘기합시다.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보세요. 원래 함수랑 x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지금 만나는 교점을 봤더니 원래 함수랑 y, x랑 만나는 교점이나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만나는 교점이 같거든.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렇게 바꾸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끝났습니다. 뭐냐? 아!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그것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 어떤? 의미 아닌 거. 이제 풀면 되겠죠?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는 x와 만나는 교점인데 뭐가 아닌?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식을. 따라서 다 넘겨서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0인데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식은 조건. 기억나나요? 의미 아닌 두 식은 조건. 첫 번째 뭘 쓰셔야 돼, 일단? 판별식 써야겠죠. 맞죠? 근이 두 개니까. 그러면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겠죠. 이게 두 식은 간 조건이고.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아닌? 의미 아닌 두 식은. 뭘 써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써보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되겠죠. 왜? 의미 아니기 때문에. 맞나요? 근데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두 근의 합은? 이게 얼마야? 4. 맞죠? 얘는 0보다 크죠? 맞죠? 그런데 얘네 두 근의 합을 하면 얼마야? 4,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뭐 하셔야 돼요? 커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요 놈과 요 놈의 교집합이 되겠고. 그렇죠? 그럼 얘네 a가 1보다 뭐 한 거야? 작은 거니까 a는 0괄사이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원래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묻는 것은 원래함수랑 y는 x에 대해서 y는 x의 교점과 같은 얘기가 된다. 알았죠? 그래서 원래함수 역함수 나오면 원래함수는 x의 교점으로 무조건 풀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가 좀 쉴게요.